승리 축하드리고요. 네, 네, 오늘 경기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. 저희가 이번 시즌 2연패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래서 저희 분위기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 꼭 이겨서 3연패 없이 꼭 좋은 분위기로 반전하는 기회로 삼자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그리고 또 부상자도 오늘 생기지 않고 또 잘 마무리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저 시즌 초반에 그 SK 골밑이 외국인 선수 이제 헤이지 선수가 이제 골밑에 뭐 이렇게 5번 선수는 아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골밑에 최부경 선수하고 김민수 선수가 외국인 선수 상대로 해서 좀 힘들 거다. 그래서 4라운드 가면은 좀 힘들지 않나 했는데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. 저희도 네. 처음에는 이렇게 네. 다들 으쌰으쌰해서 하다가 네. 서서히 좀 뭐 잔부상도 있었고 좀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손발 맞춰서 또 이기투합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무릎은 좀 어때요?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. 계속 네.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국가대표 가서 또 관리 잘 하셔야죠. 네, 가서 계속 보강운동하고 네, 계속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왕 국가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국가대표 뭐 대해서 좀 각오 한번 얘기해 주세요. 가서 제가 뭘 막 대단한 걸 보여드린다기보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 승리하는데 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큰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가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승리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도 좀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도 순위 싸움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좀 부상 선수 많이 나오면서 걱정 많을 것 같은데요. 지금 현재 또 힘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부상 선수 많은 상황에서 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. 네. 이번 시즌 특히 유달리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반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선영형도 복귀 준비하고 있고 준용이도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그래서 아직 저희 SK의 뭐 완전체 그런 모습을 아직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래서 플레이오프 되면 꼭 그런 완전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SK다운 농구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완전 네. 완전체가 되면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. 지금 네.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? 아직까지 멀었어요. 네, 그 비시즌 때 저희가 막 신나게 네. 했던 농구가 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완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승을 많이 쌓았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 처져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? 일단 팀들이 서로 이렇게 분석하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로 또 맞서 준비하고 나와야지 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최부경 선수 팀 내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활약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